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비디오입니다. 2021년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정말 짧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1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의 2021년을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과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을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보통 많은 분들은 이제 역사라는 것을 굉장히 크고 넓은 방대한 그런 세계관을 가진 것만이 역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들어서 그냥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자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걸어왔는 그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라의 역사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고, 만약에 망했다면 어떻게 망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역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괜히 좀 딥해진 것 같은데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개개인 모두가 우리 스스로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스토리 속에서,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겪었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은 과거에 했던 실수들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완전히 망각을 하고, 이후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더 발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미래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되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2021년을 뒤돌아봄을 통해서 2022년은 조금 더 올해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그렇게 재밌지도 화려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에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막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저에게 있어서 2021년은요, 제 인생에서 내가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 액땜의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요, 아무래도 지리적인 변화일 것 같은데, 포항에서 약 2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울로 작년 2020년 겨울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딱 1년 이 지나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생활을 한지. 그리고 진짜 서울에 와서요, 너무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겪었고, 마냥 즐거웠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저와 맞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고, 그런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같은 것도 한번 겪어보고, 이제 흔히 말해 인생 공부라는 거를 아주 제대로 했는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을 때까지만 해도요, 제 인생 그래프를 보면은 그냥 쭉 이렇게 계속 다운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랄까, 참 21년도 아 속된 말로 빡세다. 진짜 아 이게 진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 치여가지고 마음도 지치고 육체적으로는 이제 몸 관리를 잘 못해서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디스크 수술까지 하고 아직까지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진짜 정신과 육체 모두 다 이제 한계치까지 갖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12월 30일이거든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면은 그래도 얻은 게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진하게 그냥 사람을 좋아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뭐랄까 의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함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걸음망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자갈이나 이제 모래나 그런 사람들도 다 저의 인간관계 풀 속에 들어왔다면요, 이제는 그 망이 더 촘촘해져서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같이 팀을 하고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인 우리 로켓펀치 형님께서 저한테 이 말을 해줬어요. 사람에겐 결핍이 있어야 지금 현재 있는 것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진짜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던 게, 2021년에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끝나기도 한 수많은 인간관계들 때문에 많이 지쳐있지만 그만큼 지금 남아있고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인간관계들이 더욱더 소중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결핍이 있어야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게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양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전부터 불을 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불 자체를 되게 좋아했는데 집에서는 캠파이어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초를 이렇게 딱 세워두고 가끔씩 이 양초에 있는 불을 보면서 불멍을 때리기도 해요. 말 나온 김에 불을 한번 붙여보시죠. 제가 불멍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촛불을 켜고 있기도 하고 사실 촛불을 보면서 되게 인생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불꽃이잖아요. 양초가 흐르고 흐르면서 가끔씩은 지저분해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촛농이 흐르고 흘러서 만들어진 모양과 전반적인 그림? 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때가 있거든요. 저희 삶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마치 촛농이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진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들을 잘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큰 그림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멋진 것을 주기 위해 이렇게 멋지게 완성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저를 인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덩치에 맞지 않게 되게 감성적인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 채널인데. 여러분들은 2021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그냥 한 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잃은 만큼 얻은 게 큰 1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인연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계속해서 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끔 저는 더 노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21년이 저처럼 많이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 같이 2021년은 더 따뜻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루한 영상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제 찐팬일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2022년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봐요.